미션 1. 내 걱정을 하지 말고 자기야. 미션 2. 조심하기만 해요. 알았죠? 오, 최대한 일단 치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허니, I can't come home tonight. There is an emergency. I'm sorry. Don't worry about me, baby. Just be careful, okay? I can't come home tonight. Alright. 자, 볼게요. 정답? There, yeah. There you go. 지금 상훈 씨 입모양이 좀 변했잖아요. 얘는 좀 yeah. 입모양을 벌리면서 늘어지듯이 지금. Can't. 자, 이것도 이건데 사실은 얘는 단어만으로 발음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자 보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엄청 어색하죠. 그래서 상훈 씨라면 이거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어떤 느낌이 줄 것 같아요? I can't come home tonight. 그렇죠. 쓸 수 있다? 있다. 있다. 나중에. 두 번째 좋았어요. 느낌 오죠? 처음에 약간 바람색던 거. Emergency. There you go.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항상 들어지죠? 아, 눈물이 날려 그래요. 걱정된다. 어떻게 할까요? Worry about you. 주어가 빠졌는데요. 나는 항상 네가 걱정해. I 항상 I am 맞아요. 머리가 동사잖아요. I 항상 뭐죠? 항상 always. I always요. 응. I always worry you. Worry about you. 자, I always worry about you. 그렇죠. 아, 그렇죠. 이 always 항상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있어요? 아니 여기 비동사가 이 형용사랑 같이 써줘야. 보통 우리가 뭐 don't give up도 많이 쓰지만 never give up을 be careful. 여러분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스펠링을 carefu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발음까지 들어볼게요. 상훈 씨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Just be careful. Just be careful. 오, 그래. 두 번째가 좀 더 낫던 것 같은데요. 일단 스펠링은 완벽합니다. Alright. 자 조심하는 이거 품사 뭐예요? 아 형용사죠. 형용사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 비동사 네? R 발음이 여기서 좀 약했어요. 아 봐줘야 돼요. 비동사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달려 하면 run 하면 되지만 그렇죠. 조심해 했을 때 careful 이상해요. 그렇죠. careful 줄여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문법적으로 어긋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사 써서 예를 들어서 예인 wise 아, 그러면 현명하게 행동해라. 현명하게 굴어라. Be wise. Just be wise.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형용사만 덜렁 쓸 수 없습니다. Honey, I can't come home tonight. There is an emergency. I'm sorry. Don't worry about me, baby. Just be careful, okay? Honey, I can't come home tonight. There is an emergency. I'm sorry. Don't worry about me, baby. Just be careful, okay?